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증시각독이 곽상준입니다.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신 거예요. 여러분이 투자하신 시간과 가치가 여러분에게 실질적인 노후를 보장하는 수단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거 우리끼리 비밀입니다. 이거 딴 데 가서 말씀하지 마세요. 이런 강의하는 사람 거의 아마 제 생각에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실전을 해본 사람만 아는 얘기예요. With you the sun is shining 24/7 Cause when we're together It feels like we're in heaven If it will get dark You'll be my million stars I know I can lean on you 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의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한국 최고의 채권 전문가, 채권 1타 강사, 네, 박종현 본부장님을 모시고 하는 FOMC 파헤치기 시간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현 박사님,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 이제 제가 각도의 TV 이제 자주 나오니까 네. 너무 친숙하고, 네. 아니, 요거 한번 하게 달라니까요, 요거. 가기사는? 아, 하시죠. 어떻게 하는 거죠? 가기사는? 네, 증시 각도기? 해보고 싶었습니다. 하나, 둘, 셋. 가기사는? 아, 자. 아니, 한 번에. 네, 한 번에. 하나, 아, 예. 둘, 셋. 가기사는 네. 증식. 아니, 증식? 각도기. 아, 예. 네. 아, 아유, 영광입니다. 네. 다음번에 좀 더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예. 아, 오늘, 이 녹음하는 날, 드디어 FOMC가 열렸어요. 네네. 아, 진짜, 잽을 정말 많이 날렸죠. 그랬죠. 아유, 이거 뭐, 지겨울 정도로. 네. 예, 뜸도 이렇게 정말, 네. 오랫동안 드릴지는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파월이 그 전에, 연초에 얘기했던, 우리가 테이퍼링 하기 전에 확실한 신호를 먼저 보내겠다는 거는 진짜 다 보낸 거예요. 네. 이렇게 뒤집어서 보면. 네. 그러니까 실제로 시장은 별로 타격은 안 입은 네네. 네, 그런 흐름이었죠. 네. 네. 근데 사실 이번 FOMC도 마지막 뜸이었어요, 보니까. 네. 왜냐하면 테이퍼링에 대해서 끝내 언제 하겠다라는 얘기를 안 하고 맞죠. 성명서에 보면은 지난번하고 달라진 게 딱 한 단어. 네. 순. 곧. 할 네, 거다. 이렇게 네. 이제 성명서에다가 이제 마지막 뜸을 들이셨고 네. 이제 기자간담회에서는 조금 더 명확하게 네. 이제 다음 회의가 11월 2일하고 3일 날 있거든요. 네. 뭐 그다음 그러니까 다음번 회의 정도에서는 발표하는 정도 아니겠냐. 네.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해줬는데 하여튼 이번 9월 FOMC까지도 네. 마지막 뜸을 들이셨다. 사실은 이번에 발표하고 11월에 하지 않겠어? 라고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발표를 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뭐 네. 마지막까지 뭔가를 계속 보고 싶은 것 같은데 네. 지금 뭐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지난번에 고용 지표가 살짝 좀 미스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뭔가 경제 여건이 안 좋아져서인지 아니면 또 다른 쪽에서 해석하는 이른바 미스매칭 때문에 네. 사람을 뽑으려고 하는 회사도 많고 네.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도 많은데 이게 이제 뭔가 눈높이가 안 맞아가지고 그렇지. 이것 네. 때문에 그런 건지 너무 낮은 서비스업이거나 너무 네. 그 고기술직이거나 그렇지 네. 이건지 아니면 뭔가 경기에 문제가 있는 건지를 조금은 한 번은 더 확인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0월 초에 발표되는 9월 고용 지표를 확인하고 네. 별 이상 없으면 11월 2일하고 3일에 열리는 FOMC에서는 네. 아마 이제 테이퍼링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겠느냐. 네. 아, 요게 아마 맞는 해석인 것 같습니다. 예, 그 고용에 대해서 특별한 일이 아니면 보고 결정하겠다는데 도대체 특별한 일은 어느 정도면 특별한 일일까요? 고용에서. 근데 이제 이번에도 보니까 표현 중에 기자간담회 때 이제 그런 표현이 나온 것 같은데 아주 대단한 고용 지표를 바라는 게 아니라 네. 그냥 괜찮은 정도면 된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예. 지금 뭐 한때 뭐 100만 건 이상도 일자리 수 이렇게 예상하고 했었는데 그 정도는 네. 아닌 것 같고. 네. 뭐 노멀하게 뭐 한 뭐 60, 70만 건 정도면 연준 입장에서는 이 정도면 테이퍼링을 실시하는 데는 무리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네. 할 것 같아요. 네. 우리 박사님 보시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뜸을 너무 많이 들이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저는 좀 들어서 여쭤보는 건데 사실은 이번에 이 정도 결정을 해주고 딱 스케줄 발표를 해도 시장 분위기 봐서는 큰 충격 안 받았을 것 같은데. 네네. 네. 너무 뜸 들이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뜸을 너무 또 들이면 이게 또 탈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이 답이 또 그러니까. 되어질 수도 있고 네네. 그래서 왜 이렇게 하는지는 사실 저도 조금 이해는 안 되는데 네. 이제 그건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 이제 통화 정책의 큰 방향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음흠. 이거를 한 번 바꾸면 다시 뒤로 백은 못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신중을 기하는 뭐 이 정도이지 않을까 싶고 그 다음에 이 파월 의장의 성격이라고 해야 되나 이제 이분이 확실히 법률가 출신이라 법률가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의 경제학자가 아닌 첫 연준 의장인데 아마도 이제 법률가의 그 특성상 책 잡히지 않아야 될 단어라던가 또 어떤 행동이라던가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 몸에 배서 하긴 하는데 조금 계속 돌다리를 좀 짚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시작 시점에 대해서는 뭐 연내 그다음에 11월 어느 정도 이제 공감대 형성된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지금은 중요한 게 종료 시점을 언제 잡을 거냐. 그러니까 늦게 시작한 만큼 늦게 끝나는 거면 큰 문제가 없는데 늦게 시작해서 빨리 끝낸다. 네. 즉 끝내는 시점이 뭔가 좀 정해져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조금 부담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테이퍼링 종료되는 시점에 대해서 지금 수사적인 표현은 내년도 중반께 정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중반도 사실은 좀 모호하긴 하죠. 이게 뭐 6월 말이 될 수도 있고 뭐 3분기 초까지도 될 수도 있고. 근데 뭐 예를 들면은 테이퍼링을 하는 시기가 늦어진 만큼 끝나는 시기도 같이 이렇게 늘어지면 괜찮은데 언제 시작했든 간에 일단 내년도 중반 뭐 예를 들면 6월 말에 무조건 끝낼 거야라고 하면 늦게 시작한 만큼 이 채권 매입해 주는 규모를 더 많이 줄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매달 1,200억 달러니까 시장에서의 중론은 한 8개월 정도 하면서 150억 달러씩 줄이면 딱 떨어지거든요. 네네, 6월까지.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이제 11월에 시작하면 내년 6월까지 하면 딱 떨어지는 숫자 안 말이에요. 근데 예를 들면 11월에 못 했다. 뭐 12월이다 내년 아니면 내년 1월이다 이러면은 이제 내년 6월 말에 끝낸다고 하면은 150억 달러가 아니라 뭐 예를 들면 200억 달러씩 줄여야 될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조금 부담이 될 수도 있겠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뜸 이제 그만 드리고 적어도 11월에는 이제 테이퍼링을 실시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그러면은 그 기간이 1년이 아니라 또는 8개월이 아니라 정해진 기간이 아니라 조금 빠른 속도, 그러니까 200억 달러 정도씩의 빠른 테이퍼링이 진행이 될 경우에는 뭐 어떤 충격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그러면 이제 왜 테이퍼링을 해야만 하고 더 늦추면 안 되고 왜 꼭 내년도 중반께 정도라고 일단은 이렇게 못을 박느냐 왜 데드라인을 스스로 얘기하느냐 이게 중요할 것 같은데 결국 연준 입장에서는 지금 양적 완화에 대한 득과 실을 따져보면은 득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정도의 경제 상황 그다음에 이 정도의 고용 상황이면 뭐 굳이 이렇게 여기다 대고 유동성을 더 공급해 줄 필요가 있느냐. 근데 반면에 이제 실질적인 측면에서는 최근에 물가 지표들이 생각보다 이렇게 잘 안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요번에 9월 FOMC도 보게 되면은 성장률 전망치는 7.0에서 5.9 정도인가 떨어뜨렸는데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3.4에서 4.2로 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올해 예상보다 물가 상승률이 더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동안에 일시적이라고까지 표현했는데 이제는 일시적이라고 말하기가 좀 무색해진 상황이죠. 어떻게 보면 사실 좀 틀린 거죠. 네. 일시적이라고 말을 하면은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높이면 안 되지. 네. 그렇죠. 더 높였잖아요. 네. 지난번 6월 예상보다도 9월 현재 상태에서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더 높였다는 얘기는 사실은 물가에 대한 전망이 좀 틀린 거죠. 네. 왜냐하면 그때부터 물가가 일시적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런 걸 감안해 보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테이퍼링 시점을 언제 하더라도 종료는 좀 빨리 해야 되는. 근데 이제 사람이 뭐든지 이렇게 변화가 이렇게 천천히 진행이 되면 큰 충격이 없는데 갑자기 이제 빠른 속도로 변화가 진행되면 이제 시장이 좀 부담이 될 수 있죠. 이제 그런 차원에서 테이퍼링의 데드라인은 왠지 끝나는 시점은 적어도 내년도 중반 이상을 넘어가면 안 될 것 같긴 한데 그러려면 빨리 시작해야 조금씩 이렇게 충격 없이 변화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늦어지면 그 변화가 좀 빨라질 수 있으니까 그거는 좀 시장에 좀 부담될 수도 있지 않겠냐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이렇게도 해석해 볼 수 있겠네요. 규모가 큰 수준의 테이퍼링을 진행할 경우에 시장이 생각지 않고 있는 금리 인상의 시점을 상당히 많이 앞서서 땡겨질 거라고 시장이 예상할 수 있게 만들어줄 수도 있다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거는 사실은 이 이제 파월 의장이 정말로 이제 말 솜씨가 좋은 게 이번에도 여전히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선을 그어준 게 테이퍼링하고 금리 인상하고는 또 별개의 과정이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또. 근데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전혀 별개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보면 점도표도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한번 땡겨졌죠.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원래 2023년도 가서나 한 두 번 정도 금리 인상한다고 했는데 요번에 네. 점도표를 보니까 2022년도 네, 한 내년도에 한 번 정도 이제 인상하는 쪽으로 좀 사람들이 바뀌었고 네. 그다음에 2023년도에는 원래 두 번 정도 인상이었는데 이번은 네 번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네. 2024년도 전망치가 처음 발표가 됐는데 거기선 또 세 번 더 인상. 네. 그러니까 사실은 테이퍼링 스케줄하고 금리 인상 스케줄이 따로 놓을 수 없죠. 그렇죠. 네. 테이퍼링이 당겨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금리 인상 시점도 앞당겨진다는 거로 우리가 당연히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단절은 시켜놨어요. 네네. 근데 아마 나중 가면 또 말을 슥 바꿀 것 같기는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말솜씨로 일단은 좀 이렇게 제어를 해놨긴 했는데 이게 별개는 아닌 것 같고 테이퍼링 규모가 커지면 이제 어떤 효과가 있냐라고 이제 물어보셔서 제가 말씀드린 건데 약간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약간 환자가 네. 교통사고를 크게 당했어요. 그래서 이제 침대에 뭐 몇 날 며칠을 누워 있었어 우리가. 네네. 근데 이제 지금 이제 몸 상태가 괜찮아져서 이제 좀 약도 끊고 네. 이제 이른바 재활 음흠. 일상으로 이제 돌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은 이제 맨날 누워만 있다가 병 간호해 주시는 분이 이렇게 밥도 떼먹여 주다가 네네. 이제는 내가 혼자 떠먹어야 되고 내가 이제 실제로 이제 좀 걸어 봐야 되고. 네. 혼자 이렇게 거동도 하고 일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럼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재활 기간인데 그 재활 기간이 한 8개월 정도면은 좀 충분한데 네. 예를 들면 6개월 동안 너 빨리 해. 그러면 이제 조금 몸에 무리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다리도 빨리 찢어야 되고. 네. 네. 내내 쉬고 있다가 야, 안 되겠다. 너 어차피 내년 6월에 퇴원해야 되거든. 네. 그러니까 지금부터 너 빨리 너 이제 혼자 일어나고 밥도 네. 네가 혼자 챙겨 먹고 해봐. 네. 이래가면 이제 좀 힘들어질 수 있잖아요, 몸이 네. 갑자기. 그러니까 지금 연준이 그 생각을 또 살짝 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오늘 아침 이 결과를 보고 들었던 게 2002년도 9.11 테러 이후에 금리를 아주 낮게 오랫동안 유지하다가 그 이후로는 굉장히 급하게 금리를 올렸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2004년부터가 해서 매번 FOMC 있을 때마다 금리를 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결국은 급하게 올린 게 2007년도 이후에 이제 벼랑 끝으로 우리를 모른 거 아니냐도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찌감치 금리를 올려서 그렇죠. 사인을 주고 일찌감치 꾸준히 올렸으면 네. 그리고 그렇게 많이 안 올렸어도 되는데 너무 많이 올렸고 그러다 네. 보니까 여러 업체들이 갑자기 다 이제 어려워졌고 한계 기업들이 다 한꺼번에 무너지면서 리먼 사태가 벌어진 거니까 혹시 연준은 여기서 더 늦어지면 우리가 급하게 올려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 아닌가 하는 두려움들이 조금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고요. 아니면 우리가 가장 걱정하던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에 지금 봉착하기 시작한 거 아닌가? 즉 금리를 세게 올리기도 걱정되고 또 안 올리자니 물가 상승도 걱정되고 하는 그런 데 끼어 있는 상황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같이 들어요. 그렇죠. 근데 뭐 아직까지는 그 정도까지 선택지가 없는 것 같긴 하는데 저도 이제 그 얘기에는 동의하는 게 통화 정책이라는 게 사실은 과거에 네. 그 금융 시장의 역사를 보게 되면 항상 버블 형성과 버블 붕괴 이면에는 이 통화 정책의 과한 완화와 또 네. 과한 긴축이 항상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에 따라서 항상 버블이 만들어지고 또 너무 과하게 또 긴축해서 버블이 터지고 네. 뭐 그렇잖아요. 이게 이 97년도 외환위기 때도 94년부터 연준이 금리 인상을 급하게 한 거에 대한 후폭풍이고 네. 2008년도 금융위기도 어떻게 보면은 뭐 2003년인가 2005년부터인가 금리 인상 늦게 네. 해가지고 너무 많이 해서 또 벌어진 문제인 네. 거고 그래서 저도 이 통화당국자 중에 이제 매파도 있고 뭐 비둘기파도 있는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 사람들의 기본적인 성향은 큰 차이는 없고 매파들의 생각은 뭐냐면 야 긴축을 할 거면 조금씩 빨리 해야 덜 해도 된다라는 네.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물론 작년에 코로나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네. 보건 위기가 생겼긴 했지만.
사실 그 이후로 이렇게 금융시장이 빠르게 회복됐고 음흠.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 하향 조정했지만 5.9%, 6% 전후예요. 네네. 미국은 지금 잠재 성장률이 한 1% 후반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까지 높은 성장을 했고 물론 고용시장 최근에 좀 삐끗하긴 했지만 계속 뭔가 일자리를 그 뽑는 회사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러면 이거 진작 했어야지 테이퍼는 진작 해야지 해도 네. 무방하지 네. 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매파 의원들인 거고 실질적으로 매파 의원들의 생각처럼 조금 테이퍼링은 빨리 하거나 조금 완화를 줄이는 거를 일찍 했다고 한다면 종국적으로 갔었을 때는 완화를 덜 해도 되고 강도를 조금만 해도 버블이 생기는 걸 좀 미연에 막을 수가 있겠죠. 네네네. 근데 이걸 늦추면 늦출수록 내성이 생겨가지고 네. 금리도 생각보다 많이 올려야 될 수도 있고 네. 기간도 좀 늘어질 수도 있고 네. 그냥 이 부분에서 적절하게 타이밍을 딱 맞추는 게 일종의 아트인데 그렇죠. 아 조금 최근 모습 보게 되면은 너무 이렇게 뜸들이는 거 아닌가? 아, 이러다가 또 나중에 더 큰 버블이 생기면 어쩌려고 저러나? 저도 조금 걱정이 들고 또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선도 조금 그런 우려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단기적으로 좀 끊어서 보면 네. 오히려 지금부터 일정 기간 언제까지 그게 6개월이 될지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모르겠으나 오히려 지금 버블 가능성이 커졌다. 이렇게 해석도 가능한가요? 그렇죠. 저는 버블 가능성이 좀 생기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실은 여기서 테이퍼링 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계속 돈은 풀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완화적인 상황인 거죠. 그리고 지금 뭐 금리 인상을 현재 그 예상대로 한다면 아무리 빨리 해봤자 내년도일 거잖아요. 그렇죠. 테이퍼링이 끝나야 금리 인상을 그렇지. 하지 테이퍼링 끝나지 않았는데 금리 인상을 못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통화정책의 메커니즘이 그래요. 네. 왜냐하면 기준금리를 올린다는 얘기는 시중에서 거래되는 유동성이 타이트해지면서 그 정도 금리 수준으로 맞춰져야 되는데 네. 기준금리를 올렸는데 여전히 양적 완화 돈을 풀고 있다? 라고 하면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돈이 많이 풀려 있는데 기준금리 수준으로 시장금리가 올라가겠냐고요. 안 올라간다? 안 올라가죠. 그러면은 콜만 올렸지, 완전, 북만 올렸지, 우리의 그 상황으로는 전혀는 헛북을 올린 거다? 서로가 양립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왜냐면 기준금리를 올린다는 얘기는 그 자금시장에서 기준금리가 그 정도에 형성되기 위해서 연준이 계속해서 이제 뭔가 통화량을 조절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기준금리 타겟 수준보다 실제 금리가 낮게 형성이 돼 있으면 차금을 계속 회수를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정도 금리 수준까지 높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그 금리를 올렸다는 얘기는 어떤 형태로든지 기준 목표 금리에 시장 금리가 도달할 수 있도록 뭔가 이제 통화를 환수해야 되는 조치를 해야 되는데 반대 한쪽에서 계속해서 양적 완화를 해주고 있다. 네. 이건 앞뒤가 아예 안 맞는 얘기죠. 그러면은 콜금리면 혼자 가고 시중 금리는 낮게 형성되는. 그럼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기준 금리 목표제니까 목표 기준 금리 시장 금리를 갖다 놓겠다고 하는 게 통화 정책의 핵심인데 네. 기준 금리 올려놓고 실제 실세 금리는 기준 금리하고 따로 놓는 거를 그냥 용인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통화 정책이 운영되지 않는 거죠. 중앙은행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거죠. 제어력을 잃게 되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 오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올리기 전에는 반드시 양적 완화가 끝나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순서를 감안해 보면 지금 현재 빨라야 양적 완화 내년도 중반에 끝난다면서요. 네. 그것도 지금 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이제 실제 금리 인상은 빨라야 내년도 하반기. 네. 여전히 0에서 0.25%에서 금리 올려봤자 0.5에서 0.75 이 정도밖에 안 될 텐데 0.5에서 0.75 내지는 0.25에서 0.5 그러면은 그 정도 수준이 뭔가 자산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겠냐. 네. 제가 봤을 때는 큰 영향 아직은 그렇죠. 없죠. 1% 된다고 해도 영향은 별로 없죠. 그렇죠. 연준 스스로 얘기하는 것처럼 현재 수준도 통화 완화적이다. 완화의 폭을 줄이는 정도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중립 정도 수준에 갖다 놔야 이게 흔히 말하는 레버리지 투자를 조금 억제하게 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불균형을 좀 완화시킨 효과가 있는 건데 아무리 빠르게 금리를 올린다 하더라도 내년 말부터 하게 되면 적어도 금리 인상하는 초기 한 뭐 1, 2년간은 계속해서 완화적인 수준인 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부터 앞으로 적어도 한 1, 2년, 2, 3년 내외 정도는 계속해서 완화적인 수준인데 그럼 그 기간 동안 버블이 발생하지 않으리란 법이 없죠. 그렇죠. 네. 더 발생할 가능성이 크겠죠. 네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 사실은 연준 인사들이 바보들이 아니고 통계치를 워낙 많이 보고 있을 텐데 네. 지금 주택가격 오르는 거 봐서는 이미 불안불안한
조짐들, 즉 그 과열 징후들이 곳곳에 포착되고 있고, 그다음에 임금까지 상승되는 거 봐서는 명확한 인플레이션. 저처럼 이 거시경제 문외한이 봐도 이건 인플레이션 뭐 명확하네. 이거는 야 이거 이렇게 부글부글 끓게 해서 어떻게 하자는 거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야말로 그렇게 하더라도 경기만 회복되면은 괜찮다라는 생각을 하는 건지. 아무리 이쪽에서 인플레이션 조짐이 있더라도 생산 쪽에서는 계속해서 디플레이 요소가 생산 혁명을 통해서 발생을 하니 지금은 여전히 인플레 걱정할 때가 아니고 오히려 디플레가 걱정이다. 그러니까 일단 갈 때까지 가보다가 나중에 뒤집어도 늦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 아닐까 하는 그런 상상도 해보거든요. 하, 그러니까 사실 뭐 저희들이 이런 고민을 할 정도인데 네. 통화정책 결정하는 연준위원들은 뭐 오죽 고민을 많이 하겠어요. 네. 근데 이제 그들 편에 세워서 그 생각을 해보면, 아니, 왜 저렇게 뜸을 들이지? 왜 저렇게 계속 신중하게 하려고 하지? 이제 생각을 해보면, 아까도 했던 것처럼 첫 번째는 정책을 한번 선회하면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네. 어쩔 수 없이 확인하고 갈 수 밖에 없는 거 하나.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특히나 요번에 경제 위기를 가져왔던 게 코로나라고 하는 우리가 통제가 불가능한 네. 예측이 불가능한 변수이고 여전히 지금 미국에서는 코로나 1일 확진자가 10만 건을 지금 넘어서고 있잖아요. 네. 물론 이제 백신 그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사망률 떨어지고 있긴 한데 네. 이러다가 또 뭐 지금 델타에 뭐 감마에 뭐 하여튼 별로 뭐 이상한 변이 바이러스 나타날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이건 어떻게? 라는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들을 여전히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연준의 멘데이트는 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하나는 완전 고용. 네. 하나는 이제 물가의 네. 2%의 어떻게 보면 고착화인데 물가는 이미 넘어갔죠. 네. 근데 이제 고용시장적인 측면에서 지금도 여전히 코로나 때 잃어버렸던 일자리를 다 회복하진 않았거든요. 그렇죠. 코로나 이전 일자리 아직 한 500만 개인가 더 예. 나와야 되는 상황이죠. 예. 아직은 좀 회복해가는 과정에 네네. 있어요. 이제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신중하려고 하는 것 같긴 한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뭔가 좀 너무 늦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안타깝게도 이제 통화 정책의 수단은 어떻게 보면 하나잖아요. 돈줄을 줄일 거냐 말 거냐인데 네. 그 잡아야 되는 뭐 목표는 너무 많은 거죠.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두 마리 도끼, 뭐 세 마리 도끼 이제 한꺼번에 잡아야 되는데 내가 쓸 수 있는 거는 그냥 돈줄을 조일 거냐, 뭐 풀 거냐, 이제 요거이니까. 네. 이렇게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야 이거 너무 늦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좀 보일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얘기 듣다 보니 이 생각이 다시 드는데 고용 신경을 너무 쓰다 고용에 그 트랩이 걸려가지고 자빠질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조금 드네요. 뭐 좀 너무 늦어지면 그렇지. 근데 이제 지금 근데 문제는 그거에 대한 악영향은 당장 나타나는 게 아니라 조금 시차를 두고 나타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네. 결국은 뭐 또 다른 뭔가 버블이 만들어지는 그런 형태가 되겠고 그거에 따른 또 대가는 이제 그 다음 사이클에 또 치를 거니까 네. 아직은 그렇게까지 길게는 네. 지금 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저희들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내용은 사실은 저희가 걱정하고 있는 1단계는 버블을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있을 폭풍이 걱정돼서 버블을 걱정하는 거지 바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시장이 경색된다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점은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박종현 박사님과 함께하는 투자 인사이트 FOMC 금리 결정 이후의 과정들을 함께하고 계십니다.